어서 오세요. 아, 장준현 씨. 매달 목걸이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아, 예. 무대에서 프로포즈 하신다 그러시고 도통 찾아가질 않으셔서 무슨 일 있으신가 했어요. 프로포즈? 사고 나셔서 그러신 거죠? 그만하시길 천만 다행이에요. MJ? MJ가 박수인 씨 본명인가 보죠? 수인이가 왜 MJ지? SI일 텐데. 그 뭐야? 어, 이거 네가 우리 집에 놔둔 거. 내가 이 캐리어를 왜 형네 집에 놔둬? 아, 그게 그 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네 그 갖다 주려고 짐을 쌌다가 깜빡했네. 왜 그랬을까? 그래? 야, 그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되나? 갑과 을은 매일 한번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의 머리를 쓰담쓰담 해준다. MJ 수인이 맞네. 오빠. 어. 아, 뭐야? 아니야, 아무것도. 편하게 앉아. 이게 편한데? 자, 수인이 네가 좋아하는 케이크. 도곡동까지 갔다 온 거야? 잘 먹을게, 오빠. 수인아, 나 오늘 너한테 칭찬받을 일 하나 한 거다. 자. 어? 아, 뭐해. 이거 아닌데? 수인님 너 까먹었구나. 이렇게 해줘야지. 아, 미안. 나 머리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맛있겠다. 오빠 이거 먹어봐. 어, 수인아, 근데 내가 너한테 따로 애칭 같은 거 붙여준 거 있나? 어? 그러니까 이니셜로 널 불렀다든지 뭐. 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착각했나 보다. 먹어. 참, 홍보팀에서 오빠 보자 그러던데. 그래? 다녀올게. 어, 오빠. 수인이 아니면 누구지? 나 진짜 바람 핀 거야? 야, 매달 진상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 그럼 혹시. 엄마! 준현 오빠가 말하는 MJ가 최춘인 것 같아. 차라리 그때 사실대로 다 얘기할 걸 그랬어. 오빠 기억 돌아오면 어떡하지? 호들갑 떨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일어나 이제 집에 가자. 눈이 예쁜 것도 아닌데 코가 예쁜 것도 아닌데 내가 쓰담쓰담 해줬잖아. 너 매일 나 웃게 해준다며 약속했잖아. 가자, 장준영.
아, 겨우 잠들었는데. 준현 씨, 새차 나왔어. 새차요? Remember Me 히트했잖아. 감사합니다. 참, 보컬 트레이닝 했던 코넬 교수한테 메일 왔더라. 우리 MJ 잘 있냐고. 응? 예? LA 연수 갔을 때 우리 수인이 이름이 메리 제인이었잖아. 아, 같이 이렇게 식사하니까 참 좋다. 앞으로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가끔씩 짬을 내자고. 어차피 한 가족 될 사람들인데. 그렇잖아? 이런저런 사고 안 났으면 두 사람 벌써 결혼식 마쳤을 텐데. 우리 장사방 이제 기운도 차렸으니 약혼식 진행해야지. 엄마, 사고 전에 이미 택일 냈었는데. 설마 이것도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지? 엄마 미쳤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갑자기 약혼이라니. 그게 말이 돼? 이제 너한테 남은 카드 이거밖에 없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약혼을 해? 표현 카드도 이미 다 썼어. 장준현, 지금 그래도 기억 돌아오면 네 말 맞다면 너 어떡할래? 장준현을 가족으로 만들어야 네가 살아. 그러고 나선 기억이 돌아온들 그때 가서 지가 뭘 어떻게 하겠어. 많이 기다렸어? 이사님은? 엄만 가셨어. 왜? 왜긴, 일부러 피해주신 거지. 우리끼리 얘기하라고. 오빠, 약혼 준비는 우리 쪽에서 알아서 할게. 오빠는 방송이나 잘해.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괜히 몸이라도 상하면 어떡해. 수인아, 근데 그게... 어른, 갑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어? 내가 우리 갑을 계약서 완전 잊어먹은 줄 알았지? 오빠 사고 나고 경황이 없어서 내가 잠시 까먹었어. 서운했으면 미안. 나 그래서 앞으로는 갑행세 완전 제대로 하려고. 그래. 뭔데? 태성이 형. 형, 혹시, 나, 여자 있었어? 나한테 여자가 수인이밖에 더 있겠나? 어, 그렇지. 그, 수인이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겠지? 왜? 그, 니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러는데, 갑자기? 그러게.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야, 니 어디고? 그, 내 지금 데리러 갈게. 어, 아니, 됐어. 끊어.
잠은 집에 가서 자야지. 아, 목말라.
있어. 야,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나 납치한 거야? 뭐? 야, 너 진짜 무서운 애다. 내가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날 여기로 데리고 오냐? 여기 네 발로 네가 기어 들어오셨거든요. 뭐? 뻥치시네. 내가 니네 집을 어떻게 알고. 야, 너 혹시 기자들 불러온 거 아니야? 이게 사람을 뭘로 보고 정말. 야, 너 여기 가까이 오지 마. 반경 2m 내 떨어져. 여기 우리 집이거든요. 태동이 형, 형 어디야? 나 좀 꺼내줘. 이 거기 어딘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호강동 연립 어디 근처인데. 뭐? 니 지금 춘우 씨 집으로 갔나? 뭐? 형이 최춘희 집을 어떻게 알아? 야, 니 그 꼼짝 말고 있으라. 내가 금방 갈게. 뭐야? 형이 여기 온 적 있나? 북어도 샀냐? 왜? 나 북어국 끓여주려고? 착각하지 마세요. 네 거 아니고 내 거예요. 야, 위험해! 근데 우리 전에도 이런 적 있었냐? 그건 너 아니거든. 태성이 형? 근데 네 거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갔는데? 아,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술 진탕 먹은 것까진 기억나는데, 근데 내가 걔네 집을 어떻게 알고 갔지? 형은 알아? 나? 나야 전혀 모르겠는데. 아, 머리 아파.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뭘 그렇게 소중하게 지고 있냐? 뭐 애인이 사준 거라도 돼? 그래, 애인이 사준 거다. 애인? 사장? 끼리끼리 취향하고는. 최순희 씨. 사장님 안녕하세요. 공고 봤어요? 회사 단합 때 같이 가는 겁니다. 아, 저는 연습실에 남아서 연습할게요. 아, 선택 같은 거 없어요. 최춘희 씨는 총무라 무조건 가야 돼요. 네? 내가 최춘희 씨 총무 시켰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나? 뭐가? 꼴도 보기 싫은 사람한테도 가슴이 뛸 수가 있냐고. 원래 싫은 사람 보면 혈압이 막 올라간다 얘가. 뭐 그것 때문에 가슴 뛰는 거 알겠나? 그런가?
와, 진짜 이 노래 대박이긴 대박인가 보다. 채널 돌릴 때마다 나오네. 근데 내가 노래를 만들면서 수인이 눈, 코가 왜 안 이쁘다고 했을까? 그런 가사가 있었어? 난 잘 모르겠는데. 수인이가 안 이쁜 데가 어딨어? 그래, 그렇긴 한데 주구장창 이쁘다고 하면은 너무 닭살 돋는다 아이가. 바라봐 알겠나? 그런가? 근데 가슴이 아파. 왜? 왜? 니 또 뭐 어디 이상하나? 아, 그게 아니고 내가 만든 노랜데. 분명히 내가 만든 노랜데 수인이도 옆에 있는데 이 노래만 들으면 여기가 너무 아파. 효열아. 신유열. 아. 오랜만이다. 너 요즘에 꽃뱀 문제로 힘들다며. 그거 내가 당해봐서 아는데 그게 무지 억울하고 짜증나는 거거든. 이럴 땐 그냥. 야, 장준현. 야, 장준현? 너 요새 좀 올라왔다고 지금 뭐 나한테 선배 노릇하는 거냐? 가지가지야, 진짜. 바닥까지 떨어져서 채춘이 매니저나 있던 놈이. 야, 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누구 매니저를 해? 어, 놔. 놔, 이씨. 재수없게, 진짜. 채춘이, 내가 네 매니저를 했다는 게 사실이야? 사실대로 말해. 너랑 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나 너한테 무슨 약점 잡혔냐? 네가 그거 가지고 나 협박한 거야? 참. 조유문 사장님이 날 키우라고 했다면서 너한테. 그래서 네가 내 매니저 한 거 아니야. 조유문 사장님이? 아니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세한 내막은 나도 모르니까 궁금하면 가서 직접 물어봐. 비켜, 나 갈 거야. 아저씨! 아저씨? 나? 왜 그냥 갔어? 나 안 보고 가서 서운했는데. 마침 잘 왔다! 우쿨렐레 줄 끊어진 거 고쳐줘, 어? 우쿨렐레? 별이야, 우쿨렐레는 언니가 악기상에 맡겨놓을 테니까 올라가자. 가자. 누나. 나 빨리 가서 문 열어. 누나. 아니, 조 사장님이 왜 대체 나를. 아니 근데 휴가 간 조 사장님을 대체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뭐하는 짓이야, 남의 상추를! 이건 네 거냐? 이건 자꾸 따먹어야 이파리가 생기는 거야. 아니 근데 사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너 아픈데 다 나았냐? 예, 뭐. 근데요, 호텔 주차장에서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채춘이 매니저를 했다는데 정말 조 사장님이 시키신 거예요? 아니 제가 사고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서. 아이고 이런 뭐게.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 보네. 아니 나 음악의 신 장준현이 그 허접한 트로트 가수 매니저를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혹시 내 반응 보려고 몰래카메라 숨겨둔 거 아니야? 몰래카메라는 무슨, 네 말이 맞아. 내가 시켰어. 네가 저 최춘희 매니저 하라고. 네? 너랑 나랑 거래를 했어. 네가 저기 최춘희 그 가요 프로그램에서 1등 시켜놓으면은 내가 네 재기 앨범 내주기로. 근데 네 이름이 약속을 깨고 그냥 나가버렸어. 아, 그랬겠죠. 그럼 제가 그 트로트 가수 따위 키우는 일을 계속 했겠어요? 그나저나 혹시 저 매달 진상녀, 아니 제 최춘희 사장님 숨겨둔 딸이라도 돼요? 내가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딸이야. 자, 이제 다 풀렸지? 어이, 가봐. 아, 지금 상추나 뜯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눈동자 위로 떠있는 사장님 아들이 회사 다 말아먹고 있다고요. 뭐라 죽을 거야? 아, 그나마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지. 사장님 빨리 회사로 돌아오세요. 언니, 우리 동아리끼 게임할까? 지금? 에이, 자야지. 에휴, 언니 앉아봐. 옛날 옛날에 어? 떡장사 아빠랑 오누이 아니 언니랑 동생이 살았습니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떡장사가 아빠야? 엄마가 아니고? 들어봐. 아빠는 언니랑 동생을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일했는데 문제는 떡이 잘 안 팔렸습니다. 안 팔렸어? 다음엔 언니 차례. 그러니까 언니가 다음 문장을 이어가면 되는 거야? 응. 떡이 잘 안 팔려서 뭐 딴 걸 팔았나? 아우, 한 번만 봐준다. 네? 아빠가 열심히 떡을 파는 동안 언니랑 동생은 집에서 아빠를 기다렸습니다. 언니는 노래를 열심히 하고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둘이는 아빠를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다음.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떡을 다 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끝. 그리고 아주 멀리 갔던 엄마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별이 엄마 보고 싶어? 언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래. 아, 맞다. 아직 끝 아니야. 아저씨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때? 이제 끝? 끝. 일로 와. 어디서 이렇게 예쁜 게 있을까? 그렇게 모두 돌아와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 식사하시죠. 야, 너 뭐하냐? 얼른 가서 순댓국 내와. 저 이제 알바생 아니거든요. 근데 왜 여기 있냐? 알바도 아닌 애가? 그러는 그 작은 왜 자꾸 여기 오실까? 그 작? 이 자식 이거 좋게 봤는데 위아래가 없네. 그거는 애들은 몰라도 된다. 춘희 씨네 빚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았다면서요. 그 우리 누님이 아시나 모르겠네. 비즈니스는 칼같이. 야, 너 세상 냉정하다. 나왔습니다. 어, 누님! 잠깐만! 이거 봐봐. 세송씨! 태성씨 여자친구 같다. 얼른 가봐. 야, 가봐!
이거 어디다가 놓을까요? 몇 번 테이블? 아, 여기다 놓으세요. 드시라고요. 아우! 얼른 나가. 뭐야? 삼사랑이야. 와, 이거. 어? 이거 수백도 이거 아니에요? 역시. 여기 오면 태성 씨 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아, 왜요? 못 들었는데요. 아, 태성 씨 휴가 안 가요? 예? 아니, 날씨도 많이 덥고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태성 씨 휴가 계획에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아, 휴가는 무슨. 샤인스타에서 1박 2일 단합대회 가기로 했어요. 아, 휴가 대신 단합대회요? 내가 그 집도 드나든 거야? 어쩐지 술 먹고 갔을 때 뭔가 익숙하더라니까. 대한민국 연립이 다 그래서 그러지 뭐. 그리고 네 매니저 이런 거 의무 다 풀리지? 어. 참, 내일 샤인스타에서 단합대회 가는데 네 이번에도 안 바뀌지? 촌스럽게 단합대회는 무슨 날도 더워 죽겠는데. 내 그럴 줄 알고 미리 얘기해놨지. 네 안 간다고. 그럼 내일 스케줄 없으니까 내는 갔다 올게. 뭔 소리야. 내가 안 가는데 형이 뭐하러 가? 나 춘희 씨랑 총무란 말이야. 안 가면 안 된다. 뭐? 총무? 누구랑 총무라고? 춘희 씨. 그러면 내는 단합대회 준비하러 가볼게. 잠깐. 그 오랜만에 한번 가볼까? 사람 가끔 촌스러운 것도 괜찮잖아. 음악의 신 장준현이 뭐 그런 데 가서 자리를 빛내주는 것도 보람된 일이고. 네 안 갈 줄 알고 VIP룸 하나밖에 예약 안 했는데. 뭐? 성함이? 조근우입니다. 아, VIP룸 예약하신 분이요? 여기 있습니다. 네. VIP룸은 제가 써야죠. 아티스트 장준현이니까. 아, 잠깐만. 난 사장인데. 비룸이 아니면 잠을 못 자거든요. 딴 데서도 잘만 자던데. 네? 아니에요. 이거네 전용 침대. 아, 샤워놔야겠다. 실례. 볼 거 없어요. 나도 좋아서 이 방 쓰는 거 아니니까. 아무도 추춘희 씨랑 방을 안 쓴다 그랬어요. 와, 사장님이랑 준현이랑 불꽃이 튀네. 조만간에 트집 푸는 거야 이거? 와,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아, 얼마 만에 만끽하는 자이고. 아, 좋다. 아, 깜짝이야. 아니, 피를 치고 이걸 어떻게 왔어요? 응? 자, 샤인스타 여름 단합대회를 위하여! 자, 고기는 금방 구워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노래 듣고 싶어요. 노래는 가수가 해야지. 수인아,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 한 곡 할게. 눈이 이쁜 것도 아닌데 코가 예쁜 것도 아닌데 왜 난 널 사랑하게 됐을까. 너의 웃는 모습에 내 마음이 녹아버렸나. 네 멋대로 생긴 네가 난 좋아. 애들 진짜 웃기네.
아,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왔어? 나필려 씨 이제 샤인스타 식구 아니잖아. 그건 그런데 그냥 애들 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여긴 샤인스타 식구들만 오는 단합대회야. 어중이 떠중이 다 오는 데가 아니거든. 어중이 떠중이요? 제가 샤인스타 식구로 지낸 지 10년이에요.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쫓겨났는데.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필려 씨 곤란해질걸? 일단 왔으니까 오늘은 놀다 가고 다음부터 낄 때 안 낄 때 구분 좀 해줘. 알았지? 시켜. 상무 죽일 거야. 왕자 수태미한테 내가 너 보기 싫어서 간다. 이제 안 할래요? 사람들 다 밖에서 재밌게 놀던데 왜 왔어요? 별로 재미없더라고요. 내 방 가서 이자 콜. 콜. 나 요새 완전 게임 중독이잖아요. 표창 게임 말고 또 다른 게임 없어요? 글쎄요, 저도 잘 몰라서. 아, 있다! 뭔데요? 별이가 얼마 전에 가르쳐준 게임인데요. 동화를 하나 정해서 누가 문장을 시작하면 다음 사람이 문장을 이어나가는 게임이에요. 재밌겠다. 같은 문장을 반복하거나 막히면 지는 게임. 좋아요. 우리 한번 해봐요. 바다에 왔으니까 옛날 옛날의 바닷속에는 해삼, 말미잘, 고도화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어공주도 살았습니다. 아, 그 인어공주는 정말 정말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 인어공주는 왕자한테 뻑이 갔습니다. 뭐 왕자가 워낙 잘생기고 섹시하고 노래까지 겁나게 잘했거든요. 왕자와 인어공주는 서로 사랑했지만 왕자는 사고로 공주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인어공주를 이웃나라 왕자님은 사랑했습니다. 그 인어공주는 남자한테 미쳐서 부모 형제도 다 버렸습니다. 싸가졌게. 언니가 머리를 잘라서 구해준 단검으로 왕자를 찌르지도 못하고. 야, 한 문장씩 하는 거거든. 수인아, 너도 해. 왕자님은 결국 인어공주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웃나라 공주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인어공주는 그냥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엔딩이 뭐 이래? 아, 기분 뭐 같네. 야, 내가 이 애니를 봤는데 엔딩 이거 아니거든? 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잊지 못했으니까 장준현 씨가 진 거 아닙니까? 벌칙! 나 진짜... 그럼 진작 얘기를 해주든가! 이웃나라 왕자님은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The end. 나 기분 되게 좋아요. 하지 마라. 아니, 할게요. 최대성인 씨. 태성 씨가 봐도 내가 가수로서의 가만 쌤이 요만큼도 없어요.
누가 그러대? 누가 그러대? 어떤 새끼가 그러대? 왕 재수탱이! 왕 재수탱이? 금마가 아직 필레시를 잘 모르는 거라. 필레시의 매력을 모르는 거지. 누가 뭐라 해도 필레시는 발라드의 여신. 트로트의 신님. 트로트의 신은 무슨... 내가 가능성이 없지. 나 포기했다. 누가 그러노? 어떤 새끼가 그래요? 우리 설태성이 씨는 내가 본 남자 중에 최고! 최고? 최고! 이런 얘기 좀 들어봤다. 설태성이! 이번엔 내가 빨랐죠? 그래서 인어공주는 그냥 물거품이 되어 사라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 집집에 무슨 그런 게임이 다 있어. 별이야, 왜? 잠이 안 와? 그럼 언니가 노래 불러줄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사랑하는 누리별이 한 백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우리 별이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누리님과 한 백년 살고 싶어. 누구세요? 오빠. 잘 잤어? 응. 오빠도? 응. 최춘희는 일찍 나갔나 봐. 몰라. 일어나 보니까 없더라고. 밤새 어딜 간 건지. 뭐? 밤에 나가서 안 들어온 거야? 혹시 사장님도? 저기 있네. 최춘희 씨, 소문이 많나 봐. 남자 관계 복잡하다더니. 그렇게 소중하게 지고 있냐? 뭐 애인이 사준 거라도 돼? 그래, 애인이 사준 거다.
VIP룸 그렇게 고집하시더니 잠은 딴 데 가서 주무시고 오시나 봐요. 그러게요. 장진현 씨가 코를 하도 고른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춘희 씨 덕분에 산책 즐거웠어요. 네. 이따 봐요. 네. 뭐? 산책?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다. 끝. 찾아요? 선배님 혹시 방에서 제 핀 못 보셨어요? 그거 아까 준현 오빠가 버리던데. 장준현이요? 베란다에서 던져버리더라고요 오빠가. 네가 진짜 내 핀 갖다 버렸어? 뭐? 네가 버렸냐고. 아, 그 싸구려 핀? 그래, 내가 짜증나서 버렸다. 네가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려? 그게 나한테 어떤 핀인데? 아, 어떤 핀인데? 사장이 준 거라 그렇게 소중하냐? 창준이 너 진짜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짜 그깟 싸구려 핀이 뭐라고. 그래,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야, 너 그 핀 찾으러 가는 거야? 어, 너한텐 싸구려일진 몰라도 나한텐 진짜 소중한 거거든. 야, 최춘희. 아이, 나 저게 진짜. 박수인 씨, 최춘희 씨 못 봤어요? 어제 잠을 못 자서 방에 자러 간다고 하던데요. 그래요? 수현아! 야, 춘희 씨 못 봤나? 아, 총무라서 응원할 게 있는데 안 비네? 안에서 자고 있다던데? 다 찾아봤는데 없던데요? 아, 안 탄 거 아니야? 준현이도 안 보이고 어디 갔지? 아, 씨. 이놈의 싸구려 핀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센 고생이냐? 아, 네, 사장님. 최춘희 씨, 지금 어디예요? 배 안 탄 거예요? 아, 제가 펜션에 중요한 물건을 두고 와서요. 다음 배 타고 금방 따라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장준현 씨도 같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 너 내 방 베란다에서 던졌다 그랬지? 아, 똑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하냐? 그럼 각도를 계산해 보면. 아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던졌으니까. 이쪽. 응. 저기. 자. 자. 야, 좀 힘듭니다. 잠깐만. 빨리 좀 잡아봐. 잠깐만. 아, 팔 떨어질 것 같아, 빨리. 아, 잠깐만. 어, 잡았다. 잡았어. 어. 야, 괜찮아? 어. 아유, 어깨야. 찾았다! 어, 다행이다. 그렇게 좋냐? 그럼, 이게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고마워. 아유, 아, 다음 배는 3시간은 있어야 출발을 하는데. 뭐, 3시간이나요? 3시간 동안 뭐하지? 야, 머리핀 찾아줬으니까 밥 사. 힘 썼더니 배고파 죽겠다. 뭐 먹고 싶은데? 맛있겠다. 이거 얼마야? 10,000원이요. 10,000원? 야, 이런 데서 파는 거 위생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할머니 해녀세요. 이거 얼마나 싱싱한데요? 맛있다. 야, 시끄러워. 너 앉아봐. 자, 너도 한번 먹어봐. 아, 싫어. 떡 먹어봐. 그렇지. 맛있지? 뭐 한 접시 줘보던가. 근데 이거 너희 둘이서 파는 거야? 할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오빠, 나 집에 갈래. 조금만 기다려. 이거 다 팔아라고 하지. 나 다리 아프단 말이야. 그럼 오빠 가다가 과자 사줄게. 응? 싫어, 싫단 말이야. 미안해. 빨리 풀고 가자. 그러면 누나가 이거 파는 거 좀 도와줄까? 야, 네가 뭘 하겠다는 거야? 어? 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해안 접시 드시고 BGM이 죽여줍니다. 야, 채춘이,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해의 담화 피고 지는 서울마을에. 야, 저서 보세요. 신기하다. 이거 얼마야? 10,000원이요. 10,000원? 선생님 19살 선생실과 순정을 바쳐 사랑하는 그 이름 종각 선생님. 배 탔어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전 왜 모든 게 어렵죠? 그래도 그 사고 덕분에 본인이 원하는 걸 다 이뤘잖아요. 스캔들도 잠재웠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찌됐건 이번 일은 다 박수인 씨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맞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덕분에 이렇게 다 팔았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금방 나으실 거야. 감사합니다. 또 빠진. 그러길래 괜한 삐는 던져가지고 헐거워졌잖아. 진짜. 아, 이리 줘봐. 이렇게 해봐. 됐어? 근데 그 어제 인어공주 얘기 말이야. 진짜 그렇게 끝나? 내가 알기엔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왕자가 기억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럼? 그럼 넌 어떻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나? 아까 그 인어공주 얘기 말이야. 어떻게 끝나는지 생각났어. 어떻게 끝났는데?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려는 순간 왕자의 기억이 돌아왔습니다.